자, 몇 페이지 보느냐면 2페이지 볼 거예요. 2페이지. 2페이지 보면 SI 단위 그리스 문자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게 SI 접두사라는 표가 나올 겁니다. 표. 그래서 표에 보면 심볼에 기가, 메가, 키로 그것만 동그라미 칩니다. 워낙 단위가 밀리미터라 동그라미가 많거든요. 그래서 접두사로 쓰겠다.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보면 그리스 문자라고 나올 거예요. 그죠? 대용어입니다. 대용어. 나팔꽃은 아름답다. 매번 이럴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그걸 알파 그려놓고 나팔꽃은 아름답다. 이렇게 대신 쓰겠다. 그 소리예요. 이 기호를 몰라서 또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철근 콘크리트에도 써야 되거든요. 어차피 다 써야 되잖아. 그죠? 이미 알고 있겠지만. 그래서 4페이지 갑니다. 3번에 역학이라고 나오는데 힘을 다루는 학문이다. 그 소리야. 힘은 눈에 안 보인다고. 눈에 안 보이면 못 풀잖아. 그래서 눈에 보이게끔 해달라는 거야. 눈에 보여야 풀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눈에 보이게끔 하려고 그러니까 세 가지가 뭐가 필요해요. 세 가지가. 그래서 그게 힘의 3요소라는 겁니다. 힘의 3요소. 그게 크기가 나올 거예요. 크기. 크기는 그냥 이거예요. 힘 크기도 이겁니다. 그냥 선분으로 표시할 거예요. 1톤이면 1cm 그리는 거야. 5톤이면 5cm 그리겠다. 그 소리야. 그럼 만톤이면 노트에 못 그리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도면 그릴 때 줄여서 그리죠. 축척이야. 축척. 축척으로 된 선분의 길이라고. 1톤이면 1cm, 2톤이면 2cm 이렇게 그리자라는 거야. 그때 기호가 뉴턴을 더 많이 쓰지만 힘이라 파워도 써요. 그죠? 힘의 기호다. 그 소리야. 뉴턴 이런 사람은 태어나지 말아야 되면 참 좋았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는 거죠. 응? 응. 설렁하니까 아재 개그도 좀 할게요. 야, 안 웃어? 웃어야 되는데. 응? 방향이 있을 거라고, 방향. 화살표하고 각도로 표시하겠다. 그 소리야. 방향입니다. 방향. 벡터기 때문에, 여기서 이러죠? X분의 Y. 그 다음에 작용점이요. 일이 시작하는 점, 끝나는 점. 그래서 그게 그림이 있어요. 그죠? 크기, 그죠? 방향을 갖는 물량이고, 스칼라는 크기만 있는 거예요. 한 시간, 물 1리터, 그것만 있는 거고, 왼쪽에 그림이죠. 크기, 방향, 작용점이 나옵니다. 그 그림에서 중요한 게, 눈에 보이지 않는 점을 보이게끔 표시할 거예요. 작용선에다가 형광펜 칠해야 돼요. 작용선. 제 4요소예요. 그림에 작용선에다가 형광펜 칠합니다. 그림에. 그림에다가 형광펜 칠하니까 그 미래 작용선 여기 있죠?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작용선이라고 써있나요? 작용선 이게 제 힘의 제 4요소야. 4요소. 크기, 방향, 작용점인데 제 4요소의 작용선이야. 자, 설명 들으세요. 작용선은 힘이 앞으로 지나갈 자리예요. 점선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점선. 점선으로 표현합니다. 현재 지나가고 있는 자리도 마찬가지. 과거에 지나온 자리도 작용선으로 본다. 그 소리입니다. 이 자체가 시험 문제는 아닌데 시험 문제 풀 때 굉장히 중요하다. 그 소리야. 그래서 시험 문제 풀 때는 오히려 작용선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나머지는 읽어보면 되고 오른쪽에 이제 5번입니다. 5페이지에 힘의 합성입니다. 힘의 합성. 힘의 합성인데 두 힘 이상을 합치는 거야. 두 힘을 합치는 거. 합치는 거를 합성이라고 하고 그 결과가 합력이에요. 합력. 책에다가 메모하셔야 돼요. 옆에 힘의 합성 옆에다가 빈칸에다가 메모하셔야 됩니다. P1과 P2가 90도로 만나는 거야. 둘이서. 그죠? 아까 1톤이면 1cm, 5톤이면 5cm 표현하자고 그랬잖아요. 그죠? 얼마인지 모르지만 두 힘이 만나가지고 앞을 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힘은 이렇게 끌려갈 거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이동성 법칙이라고 있어요. 그죠? 힘은 크기와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그 힘에 미치는 영향은 같아요. 그죠? 그걸 힘의 이동성 법칙이라고 그래. 얘를 요렇게 옮길 거야. P2를.
다시 보세요. P1이 이만큼 와서 이렇게 간 놈이나 한꺼번에 끌려간 놈이나 어떻다라는 거야? 같다라는 거죠. 그게 합력이에요. 합력. 얘가 합력이야. 이게 삼각형법이에요. 얘를 옮기면 평행사변형법이 될 거야. 새로운 힘이 만들어지니까 크기와 방향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크기와 방향이 있어야 된다고. 이 두 힘의 합력을 계산하라는 거죠. 가를 다 아시죠? 이거는?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거 다 아시죠? 얘잖아. 그죠? 마이너스가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빼는 거예요. 그죠? 자, 크기는 나왔고, 방향이 있어야 되잖아. 방향. 그죠? 아까 탄젠트 세타입니다. 탄젠트는 x분의 y 맞나요? x분의 y. 맞습니까? 그래서 x분의 y. 우리가 필요한 거는 함수가 아니에요. 그죠? 삼각함수라고 그랬잖아. 함수는 짝이라고 하거든요. 사인도 밑변분의 높이. 그죠? 짝이에요. 코사인은 뒷변분의 밑변. 짝이죠?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 그게 삼각함수예요. 함수는 짝. 방정식은 나 홀로란 말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라디안이 아니고 60번법이죠? 각도가 몇 도냐고 물어볼 거야. 뭐 해야 되죠? 계산기 쓰셔야 되죠? 인버스를 써야 되잖아. 그죠? 그래야 각도가 나온다. 그 소리야. 계산기 당연히 갖고 다닐 거고, 작용점은 동일점. 합력도 원점에서 출발하고, 얘도 원점에서 같은 점에서 출발하더라. 그 소리입니다. 새로운 노란 힘이 나왔다고 세 힘의 표시 방법 세 가지로 표현을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크기, 방향, 작용점을 찾아서 해줘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왜 내가 이걸 먼저 하는가? 이걸 먼저 하는가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 5페이지 갈 거예요. 작용점이 같은 두 힘의 합력과 수평면과의 방향 구하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걸 알아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이걸 알아야. 두 번째 책에 그 말 길게 쓴 걸 한 음절로 씁시다. 임의의 가격. 두 힘이 임의의 각으로 만난다. 그 소리야. 90도 아니다. 그 소리잖아. 그죠? 임의의 각으로 만난다. P1, P2요. 어휴, 알파 각으로 만났네요. 보도선 그래서 아까처럼 평행사변의법이든 삼각형법이든 그려볼게요. P2를 이동성 법칙에서 옮길 거야. P2를, 그죠? 여기 옮깁니다. 어이고, 연장합니다. 그죠? 동이각이죠? 같은 각. 맞습니까? 네. 자, 왜 내가 이렇게 했을까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볼게요. 요렇게 가서 요렇게 간 놈이나, 한꺼번에 간 놈이나, 요렇게 와서 간 거나, 여기서 와서 간 거나, 어때요? 같은 거죠? 다시 할게요. 임의의 각은 못 푼다. 어떻게 고쳐라? 이렇게 고쳐라. 그 소리. 이렇게 고쳐라. 그래서 고치는 거야, 지금, 이거를. 이 길이로 볼 거죠? X축으로 온 거, 그죠? 저기에 P1에 해당되는 놈이 누구예요? P1에 해당되는 놈이 누구? 얘죠? 맞아요? 이거 둘 더한 거잖아. 얘 둘 더한 거. 이게 저놈의 P2에 해당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얘를 찾아야 된다고. 코사인이죠? 분해해야 되잖아요. 그죠? 코사인 알파. 여기는 P2 이각에 대해서 사인. 맞아요?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삼각함수예요. 삼각. 익숙해져야 돼요. 안 되면 얘는 빗변이죠. 이각에 대해서 밑변은 코사인 값이에요. 코사인 값. 높이는 사인 값이다. 안 되면 개인적으로 질문하셔야 돼요. 그죠? 다 할 수는 없잖아. 그죠? 자, 그러면 볼게요. 여기가 P1에 해당되는 놈이고 얘가 P2에 해당되는 놈이란 말이에요. 뒤에 봤죠?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그죠? 합력하는 누구죠? P1의 제곱. 예. 코사인 알파, 그죠? 제곱. 그래서 P2에 해당되는 거. P2 사인 알파의 제곱이다. 이걸 푸는 거예요. 풀려면 첫 번째 인수분해 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A 플러스 B의 제곱이에요.
a제곱 2ab 플러스 b제곱 있어야 되죠? 지수의 법칙이 있어야 돼요. a제곱 b제곱. 바쁘네요. 그죠? 코사인 제곱 알파는, 코사인 제곱 알파는 얼마죠? 1이야. 이 셋을 넣고 풀어야 결과가 나와요. 결과가. 그 책에 있는 거, 네모난 거 박스 칩시다. 2p1, p2, 코사인. 이게 합력이야, 합력. 합력이야. 그래서 맨 밑에 보세요. 진하게. 그죠? r은 p1, p2, 2p1, p2, 코사인 알파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풀 일은 없을 거 아니야. 공식 여는 게 바르겠죠? 방향은 얼마죠? 오른쪽 옆에 있어요. 오른쪽 옆에. 이거죠? 아까 인버스라는 거 쓸 것이고, 우리 호도 60번 각도를 찾아야 되잖아. 그죠? 함수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호도법으로 몇 번이냐고 물어보는 거니까. 그죠? 이거죠? X는 P1 플러스 P2 코사인 분해. Y. P2 사인 알파. 학습 포인트 오른쪽에 있어요. 있습니까? 책이 있죠? 여기 있잖아, 여기. 반향 여기 있잖아, 여기. 합력은 여기 있고. 그래서 예제 3번입니다. 대입하라는 거죠? 토목은 공식이 너무 많아서 일부분 과정 띄워놓고 결과를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못 풀어요, 그죠? 시간 내에. 그래서 예제 3번은 여러분들이 풀어주셔야 됩니다. 할 수 있겠죠? 계산기 두들기는 거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예제 4번 같은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응용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응용역학이라고요. 응용역학. 봅시다. 한번 볼게요. AB 문제가 있는데 어떤 힘들이 둘이 잡아 당긴다고 이렇게 잡아 당기는 거야. 잡아 당기더라는 거죠. 평행 상태를 이루고 있다. 또 평행 상태 밑줄 치세요. 무슨 말일까요? 움직이지 않는다. 그 소리야. 이거 어떻게 풀 건가 보더니 깝깝하잖아요. 어? 뭘 깝깝해요? 얘가 땡기는 힘하고 얘가 땡기는 힘이 어떻다라는 거죠? 같으면 안 움직인 거죠? 이거 둘이 합력이잖아. 그죠? 합력. 둘이 땡긴 거는 얘가 땡기는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얘가 사이각이네. 그죠? 아까 무슨 공식을 써야 돼요? P1, P2 사이각. 맞아요? 얘도 P1, P2 사이각. 같다고 그래서 이퀄이죠? 그래서 나머지 하나 미지수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풀이해봅니다. P1제곱, P2제곱, 플러스 2P1, P2 코사인 알파 왼쪽 거네. 그거 계산한 거하고 오른쪽이죠? 오른쪽 거. 오른쪽에 각도를 물어본 거잖아요. 그죠? 얘를 물어본 거죠. 아까 코사인 세타. 쟤를 물어본 거라고. 응용 문제라고요. 자, 지금까지는 결론입니다. 한 점에 여러 힘이 작용하는 경우죠. 그죠? 한 점에 여러 힘이 작용하는 경우입니다. 그죠? 자, 그게 바로 3번입니다. 작용점이 같은 여러 힘의 합력과 방향 구하기입니다. 거기다가 위에다가 빨갛게 쓰세요. 그림 보고 여러분들이 찾아갈 공식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수업 끝나고 나면 알아서 외워서 갈 거 아니에요, 집에. 그죠? 어느 방향의 지하철, 몇 번 버스를 타고 가야 안다는 거 알아요. 그죠? 처럼 문제 보고 무슨 공식을 쓸 건지 찾아내셔야 돼요. 그 3번 위에다가 쓰세요. 결론입니다. 세 힘의 평행 방정식 중에 얘다, 그 소리. 얘다. 자, 밑에 3번에 그 그림 볼게요. 평면 좌표에 P1이 가고, 세타1, P2, 세타2, P3, 세타3, 이런 세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죠? 합력을 계산해야 된다고요. 못 풀어요. 풀 수가 없어요. 여기 집어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세요. 코사인 사인, 코사인 사인, 코사인 사인으로 나눠야 돼요. 옆으로 가는 거 안 움직여야 되죠? 맞아요?
올라가는 거 안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이식이 들어있는 거다.